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선선합니다. 지금 전국에 방무가 낀 곳이 많고요.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 남부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부와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남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 전라남북도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는 비 소식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광복절인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도 아침에 전라남북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원권과 영남권은 보통 상태를 보이겠지만 그 밖의 권역은 약간 나쁨 상태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 27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는 천문조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사고 해역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잠잠하겠지만 방문하 안개가 낄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